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났을 때. 무슨 영화 제목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이름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 은혜와 믿음이 만났다니까 이것만 듣고 장로님 아들 은혜하고, 아, 딸 은혜하고, 뭐 집사님 아들 믿음이가 뭐 만났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 은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그 방법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그렇게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현대인들은 주고받는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대가 없는 것,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약간 의심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본능적으로. 아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용서함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어?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이런 현대의 문화 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 활짝 열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조금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뻔뻔해질 필요. 그래요, 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공로 없어요. 오늘 2부 예배 기도에도 상당히 은혜스러운 기도가 되었는데요. 그래요,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해 동안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릴 열매가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초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에는 그 넓은 바다처럼 열려 있습니다. 그 넓은 은혜의 바다 속에 우리가 뛰어드는 그 물을 뜰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어떤 역사든지 한번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 이래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인류에게 은혜의 바다를 항상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이 조상들 또 선진들이 왜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멸망을 당했는가?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멸망하는 사람이 많고 악한 사람이 많은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길로 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하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 한 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무슨 구절을 대겠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제가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를 거저 주었습니까? 물론 거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취할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딱 걸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큰 바다 속으로 뛰어든 한 여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여인의 믿음이 만나는 그 순간을 저는 딱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탁 뛰어들 수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두 가지로 보았는데, 혹시라도 오늘 말씀드리시면서 그 두 가지, 그 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꼭 붙드셔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그 공간들을 우리에 내어주시고 그 은혜의 바다를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던 참 슬픈 과거가 있었다면, 오늘 이후에는 그 순간을 꼭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온 인류를 향하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고 딱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여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12회를 만성 출혈병인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던 이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많은 치료의 노력의 흔적이 보이죠. 그는 정말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런 치료도 한번 받아보십시오, 저는 병이 걸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병이 걸리면은 참 그 가족도 힘들지만 그 병에 걸리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받는 과정이 결국 만만치 않죠. 그래서 그 치료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치료의 과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든 이 시대에 그래도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팔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서 치료비로 사용했지만은 다 허비하였지만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더 중하해졌던 차에 점점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지 않았어요. 접촉도 하지 않고 마을에서 또 이렇게 소외돼서 어찌 보면 고립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큰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에게 가득했었던 이런 처지였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좀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았고 고통을 감내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했고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제 그 끝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 된 분들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절망의 낭떠러지까지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제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끝이다 하는 그 마지막까지 가야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는 너무나 끔찍한 시간을 경험해야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 사모하기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오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최절정기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최정상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에도, 가장 잘 나갔을 때에도, 가장 칭송받고 부유한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것이죠. 아직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아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때, 아직은 내가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절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그 끝이 절망이 되는 그 순간에, 아,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 귀가 열려지는 것,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열려 있었던 은혜, 언제든지 열려 있었던 은혜지만 진작에 찾아 못 간 것은 자기의 죄였지만 이제라도 열린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접촉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 다 허비했고 더 악화된 그 순간, 그 순간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꼭 그때만 있었겠습니까? 전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아직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직 치료받을 시간이 남았고 내가 아직 의지하는 그 병원이 있었고 내가 아직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 조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 1순위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그녀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몸이 만신창이 되기 이전에 다 절망하기 전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 끝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내게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스커미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또 곳곳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늘 항상 어느 때든지 은혜의 바다를 열어놓는 방법은 늘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이 입술은 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복음은, 교회에서 선포될 내용은 교회의 자랑이 아니고, 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목사님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뭐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귀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들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일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선행과 구제를 가득가득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다 잃어버린 그 순간 마지막 절망의 끝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순간에, 그 끝에 절망의 순간에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그 복음이 이제는 들려줬던 이야기가 아니라, 전에 그냥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 늘 들었고 강단에서 늘 들었고 성경을 읽다가 늘 보았던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확 믿어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은 바로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멘 하고 믿으십시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 확 믿어지는 그 순간에, 이것이 내 복음이다,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아멘하고 이 여인처럼 선택하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은혜를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와 믿음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믿는 것, 그 믿음의 결과는 자연스러운 간구와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난 나을 거야 라는 이 은혜와 믿음의 접촉점, 이 단계로 머물렀다면 그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늘이 쾌청하고 비가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날들이 계속되는 곳에서
바닷가도 아닌 산에다가 큰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미쳤다고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단순한 사명과 십자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명령하셨을 때, 십자가를 지라, 방주를 만들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십자가로 여겨진다면 이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 거 엄청 노동이고 멸시를 받는 일이고 오해를 받는 일이었지만 십자가나 사명 따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은혜로 받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였는가? 자기와 가족을 위한 방주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와 하나님이 내게 막 강제로 시키시는, 주인이 종에게 부리듯이 주리시는 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이 일은 너무나 힘든 노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헌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노아는 즐겁게 방주를 지었고 그 방주로 인하여 온 가문이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마냥 좋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헌신과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자의 것이다. 은혜는 은혜로 깨닫는 자의 것이다. 왜 나만 시키십니까? 왜 나만 봉사하게 하십니까? 왜 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은혜의 선택을 오해하는 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희생과 순교까지도 은혜의 방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안식년 휴가 10주 중에 여러 주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제가 함께 사역하다가 이제 담임이 되신 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같이 네 사주를 드렸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주에는 제천에 있는 대덕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마침 그날 36주년 기념 예배였다고 해요. 그래서 36주년 기념 교회에서 참 제가 날짜를 잘 잡았어요. 그날 점심이 근사하더라고요. 하여튼 날을 잘 잡았는데, 하여튼 그날 우리 목사님이 지난 역사를 쭉 얘기하시는데 참 감동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시골 교회였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무슨 36년 전에 그 정말 산골짜기인데 무슨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그 연약한 손으로 냇가에 가서 그래도 쓸만한 반듯한 돌들을 주워다가 손으로 지어 날라서 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좀 제대로 된 재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삐뚤빼뚤하면서 그냥 벽만 간신히 세웠고 그 위에 어떤 것도 얹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벽만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 냇가로 여름에 놀러 왔다가 보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벽만 이렇게 세워놓은 교회가 방치되어 있는 걸 보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는 왜 벽만 세우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그래, 뭐, 우리 시골에 성도님들이 여차여차해서 우리들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벽돌 이렇게 돌을 냇가에서 주워다가 이렇게 대충대충 쌓긴 쌓는데 지붕 얹을 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냇가에 놀러 왔던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는지 자기들이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걷어서 지붕 얹을 돈을 헌금하고 갔다는 거예요. 놀러도 잘 다녀야 돼요. 그런 데 가면 손해를 왕창 입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놀러 갔다가 모든 거 다 털어내서 그 지붕 얹을 돈을 헌금하고 가서 지붕을 탁 성도들이 인부 사다가 지붕을 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비가 와도 비가 쏟아지지 않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시설도 없는 거예요. 바닥은 그냥 흙바닥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흙바닥에서 그래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또 몇 해 지나서 또 도시 사람들이 또 냇가에 놀러 왔다가 이 예배당을 싹 들여다보니까 아, 맨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 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 이 교회는 왜 바닥이 맨바닥입니까? 왜 공사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전장은 누가 사줬는데 우리가 바닥 할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또 돈을 털어가지고 또 바닥 할 돈을 헌금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은 아니겠죠. 하여튼 다른 분일 텐데. 네. 그래서 그 바닥을 또 도시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바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는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열려 있는데 믿음으로 도전한 자와 도전하지 못한 자의 중대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누가 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교회를 건축한다 그래? 야, 냇가에 가서 돌 주워다가 무슨 집을 짓냐? 천장은 어떻게 할 것이고 바닥은 어떻게 깔 것이고 성구는 어떻게 채워나?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시작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 순간순간 그 도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헌금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은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냇가에서 돌을 주워다가 벽돌을 쌓는 그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들의 믿음대로 주어진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들과 접촉하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부정한 여인이었고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 주님을 멈춰 세우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7절 중간에 기록된 짧은 부분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읽을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요 치근한 마음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런 분이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수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한 무리 사이 속에서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여인입니다. 옷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신분을 가리운 채로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조금 조금 따라오다가 예수님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그녀는 예수님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옷자락만 만지고 달아나는 치근한 여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교인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심지어 목회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수년이 걸려도 나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라고 등록조차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떳떳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분들이 예수님의 뒤를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모습입니다. 기도실에서 어깨에 들썩이며 흐느끼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신분 문제, 과거의 부끄러운 문제, 정신적인 질병, 처참한 현실, 심지어 죄악의 삶의 현실, 떨쳐버릴 수 없는 내 직업들, 이런 모든 것들 바로 예수님의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처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은혜가 그들의 것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많은 무리들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바리새인처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들처럼 죄인은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 부끄럽지는 않아.
나는 그래도 주일을 성수한 사람이야. 나는 소득의 십일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꽤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의 축복 덩어리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고 어깨가 부둑쳐지고 예수님과 수많은 접촉을 했지만 그들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태도야말로 저는 유일한 믿음의 몸짓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만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9절에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고친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누구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 시대가 2000년이 흐른 오늘이지만은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면 다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그 여인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기적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31절처럼 대묻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지금 예수님 몸부둑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 지금 믿는다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지금 이 땅에 믿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천만 선봉도로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접촉을 했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몇 년 믿었느냐, 몇 시간 기도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확 만졌느냐, 그것만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피 공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만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접촉한 사람만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본심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는 더해지고 오래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왔지만 주님의 은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사람은 어찌 보면 오랜 세월 속에서 더 지치고 상한 피로한 영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의 열려있는 은혜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만나도록 그 만남을 좀 주선하십시오. 그 만남의 순간, 어느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 믿어지는 그 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그네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수많은 장애물들을 걸치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바다 속에 여러분들로 초청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